네, 사람마다 정의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해관계 없이 내 인생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들은 참 귀하죠. 그건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 계산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휴식이 되어주기 때문일 텐데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잃는 경우가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좀 줄일 수 있는 팁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마르 예삼. 좀 전에 제가 계산 없이 대할 수 있어서 친구란 참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아무 계산 없이 바꿔 말하면 조심성 없이 대해도 되는 관계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글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만 우리는 서로가 너무 편한 나머지 친구라면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관계에는 새로 끼어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학업이야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누가 문제집을 훔쳐가지 않는 이상 그게 싸울 만한 요소는 아니죠. 그리고 매일 같이 있고 매일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형제 자매처럼 꼭 닮아 있고 잘 통한다는 그런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는 것이라 나중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조심하기란 더 어려운 것이죠. 어른들의 세계는 좀더 복잡합니다. 각자 삶의 루트가 달라지는 중에 친구와 친구가 아닌 다른 속성의 관계로 엮일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친구와 친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날 일이 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 친구의 모습과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친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예상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의 내면이란 생겨먹기가 아주 복잡하고 누구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면모만 꺼내놓고 살거든요. 즉, 나는 아직 친구로서의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모습만을 알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실은 덜 힘들고 그래서 친구를 잃지 않는 일에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얽힐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돈이 개입하는 것이죠. 이 또한 형태가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동업을 하는 것, 또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의뢰하는 것 등이 있겠죠. 저는 보통 말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이야 단타성이니 그나마 낫다고 치죠.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험하죠. 그리고 뒤에 두 가지, 공과 사를 섞는 경우들은 확실히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 친구와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게 친구와 같이 하면 재밌겠다, 우리 우정에 의미가 있겠다 같은 비교적 낭만적인 이유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본전이고요. 만약 일이 안 풀리면 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정에도 타격이 생기니까요. 싸우고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왜 동업을 하고 친구에게 일을 맡기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관계에 대해 어떤 순수성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이는 굳건해 일을 같이 하건, 같이 자취를 하건, 서로의 어떤 모습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무모하게 느껴지는 이런 믿음은 사실 그만큼 세상과 다른 이해관계가 퍽퍽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쌀쌀맞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친구는 서로의 모습을 다 안아줄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다 내려놓으면 너무 슬프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만큼 아꼈던 그 친구와 서로 상처 주고 실망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마르 예사. 친구와 오래가는 방법, 친구의 모든 면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가능한 친구와는 친구로만 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서로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게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속 어딘가에 다 후진 구석이 있거든요. 언젠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봐야 한다면 그땐 할수 없지만 스스로 나서서 특히 돈으로 엮이면서 미리 찾아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래 중 신동엽님이 하는 나레이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링크 남겨둘게요. 우정에 대해서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